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온 국민이 국정 역사 교과서가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혹시 탄핵을 전후해서 대통령과 만나서 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혹시 대통령의 지시를 받거나 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뭐 수시로 탄핵 이전에는 수시로 뵙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협의를 하셨습니까? 예, 물론 그 국정 교과서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대통령의 뜻이 어디에 있으시던가요? 예, 뭐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화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왔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총리께서는 국정 교과서에 대한 국민의 여론, 민심이 어디에 와 있다고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뭐 여러 의견들이 있고 아까 교육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우리 그 국정교과서 검토본을 쭉 이제 열람을 하고 의견을 내는 것에 의하면 한 60여 %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네. 국정역사 교과서에 대한 민심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에 여론조사, 한국갤럽이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반대하는 여론이 67%, 찬성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의 결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정도 되면 역사 국정교과서 취지는 접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달 23일까지 쭉저 현장 검토본에 대해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총리께서는 이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국정역사교과서는 여론을 반영해 주무부처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주무부처 장관의 판단이 우선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각 부처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주무 장관의 또 주무 부처의 의견이 1차적인 그런 책임 있는 의견이 될 것이고, 물론 그것은 이제 총리와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겠죠. 우선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절차를 좀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법률상으로는 이 교육 과정, 교과서 관련된 결정의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2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이런 것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이것을 결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고시 권한이 법률상으로도.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네, 고시의 결정. 고시가 아니고요.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와 관련된 결정의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네, 고시나 법과 네. 네. 고시의 절차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교육부가 말씀드립니다. 중마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총리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23일까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이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방점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실험 과정 중에 예, 있습니다. 내일 모레까지 수렴합니다. 그러면 교육부 장관이 청와대나 총리의 지시나 눈치 보지 않고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총리께서 보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각 부처의 주무 장관들의 책임과 권한을 보장해야 됩니다. 다만 또 총리로서는 각 행정 각부를 또 통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있을 것이고 또 충분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나 협의라고 이렇게 두루뭉실 넘어가지 마시고요. 교육부 장관께서는 다음 주에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내일 모레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존중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그 기본적인 방침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그 부분에 관해서 또 교육부 장관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달 중으로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물론 이제 검토 과정에서 보면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시간이 뭐 그렇게 잘 안 지켜질 수도 있겠지만은 가급적 그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받고 싶은 것은요. 탄핵 전후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협의의 내용이 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념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그런 의사가 총리를 통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압력으로 행사되지 않기를 약속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전혀 뭐 그런 전혀 아닙니까? 예, 뭐 탄핵 결정 이후에는 뭐 협의가 없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총리로서 또 이 국정 교과서의 필요성에 관해서 그것을 우리는 이제 올바른 교과서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필요성에 관해서 제가 작년에 처음 시작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역사 교과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또 잠시만요. 편파성이 총리님. 있기 때문에 역사 교과서가 많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도 총리의 판단인데 더 많은 대다수의 국민은 그것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총리께 답변받고 싶은 것은 법률상으로 보장되어 있는 교육부 장관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침해하지 마시고 간여하지 마시고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압박하지 마시라는 말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압박이나 개입이나 이런 것은 우리 국정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총리께서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존중하고 교육부 장관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하시겠다는 국민의 약속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